안녕하십니까. 예, 김기남 공학원 대표 교수 김기남입니다.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뭐 아주 수험생들에게 좋은 빅뉴스가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한번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. 내용은 아마 내년 총선도 있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다 보니까 또 그 공백을 메꾸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시설 관리직, 기계, 전기 포함해서 180명 채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팩트 위주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은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은 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한다면은 일단 두 과목을 시험 본다는 거죠. 세 과목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공무원들이 있었죠. 근데 두 과목까지 시험 보는 공무원은 제가 뭐 한 25년 강의를 해봤지만은 그렇게 흔치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기능사 자격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관련 분야에 그런 전제 조건이 붙지만은 이렇게 두 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.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가지고 응시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문의하는 게 현재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데 응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의가 많아요. 서울시 발표된 내용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종 면접일까지 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 기능사 시험 일정을 봤을 때 충분히 5월 12일까지는 기능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영어가 조금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제 본원은 뭐 22년 된 기술직 전문 공무원, 공사, KBS 방송기술직 전문학원이에요. 그래서 그간 뭐 수천 명 이상이 아마 학원을 거쳐서 공무원, 뭐 공기업, 뭐 KBS에 입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뭐 다른 학원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혹시 뭐 오늘 전달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은 학원에 게시판이라든가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아마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원 간단하게 뭐 실적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요새 뭐 하도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믿더라고요. 그런데 저기 있는 건 전부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전기 분야 기술사, 통신 분야 기술사, 기술 자격의 뭐 최고봉이죠. 박사학위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쪽에 뭐 탑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송기술직. 방송기술직은 저희 학원이 처음으로 만드는 직종이에요. 그래서 KBS나 뭐 SBS나 뭐 MBC나 공중파 방송사 공채 입사 대비반이죠. 이게 우리 학원이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직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공기업에 저희 학원 수험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원이 설립된과 동시에 이제 기술직 공무원은 뭐 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최다 합격자 학원이 아닌가. 물론 이제 정확한 뭐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. 글쎄요, 뭐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기술직 학원이 저희가 가장 크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한 4년 됐죠. 또 국내 최초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공무원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.
그래서 뭐 아주 뭐 탁월한 실적을 지금 내고 있고 아마 올해도 아마 그 실적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뭐 학원 소개는 간단히 드렸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시설관리직의 직종은 두 개로 선발을 합니다. 하나는 기계, 하나는 전기. 선발 인원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7명, 63명 이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죠. 기술직 인원치고는.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시험 과목이라는 거예요. 시험 과목이 한국사는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기계시설은 기계일반, 전기시설은 전기이론 이렇게 단 두 과목만 응시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물론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응시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은 또 본원의 기능사 합격률이 뭐 거의 뭐 탑입니다. 보시면은 저기도 뭐 소개가 돼 있네요. 저희가 이제 승강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합격을 하세요. 거의 다. 특이한 뭐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90% 이상이 분명한 진실이 맞습니다. 확인해 보셔도 뭐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. 승강기를 따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계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고 전기 시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 승강기를 따면은 그래서 승강기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전기 기능사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. 90%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가급적 승강기를 하시라.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. 물론 이제 뭐 기술사나 뭐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이 뭐 이 시험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기술사 정도 레벨에서 이 시험을 볼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제가 주 타겟이 특성하고 3학년생, 그 다음에 졸업생, 그 다음에 인문고등학교 뭐 수능 응시했던 학생들,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,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그런 분들이 아마 주 타겟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, 이번 뭐 시험 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뭐 인문계 학생들이 간혹 문의가 와요. 어제도 저희 선배 중에 KT에 이제 간부로 재직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계신 선배가 따님하고 같이 왔었어요. 그래서 뭐 그 학교도 뭐 보니까 뭐 인서울대더라고요. 뭐 그런데도 아직 취업을 못 해가지고 좀 굉장히 고민이 된다.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잘하는 뭐 KBS 방송기술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. 이 친구가 이제 1년 했는데 안 됐을 때 또 그 선배하고의 관계가 또 서먹서먹될 수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직종을 추천해 드렸어요. 시험 과목도 단출하고 현재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었어요. 뭐 자격도 없는데 가능하냐 그래서 자격은 학원에서 따면 되고 아무래도 인서울에서 뭐 4년제 정도 나왔으면 한국사는 뭐 제가 볼 때 뭐 수월하게 할 거고 문제가 전공인데 전공을 한번 기계로 할 건지 전기로 할 건지 선택을 해라. 그랬더니 흔쾌하게 그냥 바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바로 등록이 됐어요. 그런 거 봐서는 이 시험의 어떤 선호도가 좀 높구나 하는 걸 이제 거기서도 한번 느꼈는데 90% 이상 승강기 합격률 맞아요. 없어도 요 승강기하고 병행해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니까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시험 일정을 한번 보시죠. 시험 일정을 보시면 원서 접수가 1월 13일에서 17일까지 돼 있고 시험일이 3월 21일,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. 이게 국가직 시험이 3월 28일이니까 그것도 한 주 전이네요. 날짜가.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5월 20일 8일인데 면접 시험이 5월 12일까지로 돼 있죠. 그래서 이 5월 12일까지만 자격을 갖추면은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면은 아주 괜찮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뭐 저희하고는 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, 뭐 저희는 뭐 22년 된 기술 이제 공채 전문 학원이고요. 뭐 대부분 뭐 열심히 하시니까 뭐 좋은 결과들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, 그래도 뭐 학원의 노하우라든가 뭐 그런 실적들이 그렇게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? 너무 학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.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믿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직장인들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 주말반을 좀 긴급 편성을 했는데, 평일반은 뭐 당연히 개강이 되는데요. 주말반은 직장인들의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은 동강으로 돌리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식 개강은 12월 16일 월요일 날 15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. 주말반은 이제 직장인들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, 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비용 부담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요새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, 뭐 그런 문의가 많아요. 수강료가 뭐 얼마냐. 응? 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냥,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, 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, 그냥 거기에 맞춘다면은, 얼마 책정이 되는데, 그거를 그냥 프리패스 개념, 인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. 인간까지 포함돼서 120 정도 책정하면은 그렇게 뭐 큰 부담은 갖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, 물론 뭐 저 역시도 부담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그렇지만 학원도 뭐 영리를 추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거를 더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. 그래서 120에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수강료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주말반은 아까 얘기했어요. 직장인 대상 때문에 긴급 편성을 했다. 정규는 평일반입니다. 평일반.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잡혀져 있고, 두 타임씩 진행됩니다. 전기롬 3시간, 3시간, 6시간이죠. 그 다음에 기계 일반 3시간, 3시간, 6시간. 그리고 한국사도 3시간, 3시간, 6시간인데, 한국사까지 또 두 번 깔으면 꽉 차기 때문에 승강계 기능사 취득하고 병행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한국사는 토요일 날 두 타임으로 3시간, 3시간 이렇게 좀 집어넣어놨어요. 승강기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시간표를 배려한 거고요. 그럼 뭐 승강기 기능사나 뭐 전기 기능사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? 예,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게 스타디를 저희가 편성을 해드립니다.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은 스타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런 점이에요. 그래서 스타디 룸도 있고,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요 스타디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.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디 시간이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그분들은 뭐 인강을 무제한으로 뭐 제공을 하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되고요, PC로도 되고 뭐 다 보실 수 있어요. 저희 뭐 교수진은 뭐 워낙 베테랑들이죠. 대부분 다 뭐 20년 뭐 30년 뭐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맥을 딱딱 짚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물론 이제 뭐 아리따운 뭐 아가씨가 하면은 뭐 시각적인 즐거움은 있겠지만은 이건 시험이잖아요.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뭐 나이대가 조금 뭐 베테랑이라서 뭐 있어 보이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.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다들 보면은 뭐 20년 이상 이렇게 좀 강의를 하신 분들이고, 특히 저희 학원이 이제 기술직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한국사는 좀 약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을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노량진에서 뭐 일타로 강의하셨던 분들이고요. 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직이라 그래서 뭐 한국사가 약하다, 그건 편견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좀 엄선을 하신 분이에요. 강의도 재밌게 하시고, 그리고 뭐 또 가장 중요한 맥을 짚어주면서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분으로 엄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시고 한국사 한번 하시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.
그리고 뭐 기계직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민사구에 뭐 어떤 초대 물리교사를 했을 정도면은 이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좀 정평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느껴요. 그리고 뭐또 기계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양공대가 좀 유명한 대학이잖아요. 거기서 또 가수적도 뭐 했다 그러니까 믿고 들어보시면은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. 그리고 수강한 학생들 평을 들어봐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전기 전문학원인데 전기를 못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전기에 뭐 우리 이상현 원장님은 학원 강의 경력만 30년이세요. 그러니까 뭐눈 감고 뭐 아예 책 없이 강의를 하시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분이고,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어떤 스터디 지도라든가 이 면대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.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좀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나오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, 뭐 저는 이제 뭐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뭐 총괄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로레벨보다는 하이레벨에 강한 그런 좀 강의 특성이 있어요. 기술사 강의라든가 기술고시 강의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학생들 만족도가 높은데, 좀 난이도가 낮은 9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저는 되게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, 그래서 우리 강사진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. 저는 이제 학생들 뭐 합격할 수 있도록 가이드 잘하고 뭐 그런 역할을 좀 맡아서 뭐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주말반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은 제가 아마 주말반은 진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주말반은 아직 미정입니다. 등록 사항을 좀 보야 될것 같고, 뭐 평일반은 뭐 지금도 뭐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뭐 마감돼서 아마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예, 이제 뭐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12월 16일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요새 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스카이 출신이 30점 30패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저도 놀랬는데, 인서울의 스카이면은 그래도 최고 대학인데 30번 시험 봐 30번 떨어졌다.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런 시절에 두 과목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될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뭐 생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난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한번 믿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나도 서울시 공무원이 될수 있다 하는 좀 그런 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고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너무 그냥 두서없이 뭐 학원 자랑만 한것 같은데, 하여튼 여러분들 뭐 선택에 좀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